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의 보온장크의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토이빌리지 장난감 백화점에 있는 자 카봇 시리즈를 보러 왔습니다. 자 카봇 하면은 요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변신 로봇인데요. 손동공에서 만든 로봇이죠. 현대자동차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해서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고 우리들을 지켜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새로 나온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일단은 루크. 자, 의욕 넘치는 귀여운 행동대장 이렇게 써있는데요. 파란색 차가 변신하는데 이거는 현대자동차 같지 않네요. 현대자동차 이런 차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새로운 자동차인 것 같아요. 자, 변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렉스 댄디. 자, 이건 예전부터 있던 건데요. 자, 스타렉스가 변신하네요. 진짜 스타렉스로 변신하는 댄디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벨로스터, 스카이, 스와트. 자, 벨로스터라고 문짝이 세 개밖에 없는 그런 현대 자동차에서 시험 삼아서 만든, 그러니까 실험적인 정신을 만든 그런 젊은 감각의 그런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그 자동차를 자 모델해서 만들었나 봅니다. 검정색이고 눈이 외눈박이입니다. 무섭게 생겼죠. 좋아요. 그 스와트라고 미국의 그 대테러 경찰이죠. 자, 이렇게 있고요. 이번 폰. 자, 폰은요. 이것도 현대 자동차는 아니네요. 다른 자동차입니다. 오히려 부가티 베이런처럼 생긴 그런 자동차인데요. 자, 얼굴은 역시 카봇답게. 뭐랄까 애매하게 생겼습니다. 자, 폰 이름도 애매합니다. 이번엔 프론. 프론은요 마치 에반처럼 생긴 얼굴이네요. 자, 프론은 아반떼가 변신하네요. 1:21 스케일이고요. 자, 재미있는 것은 왜 스케일을 다 다르게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1:20 스케일이고 벨로스터는 이거는 1:21 스케일. 자, 로봇이 알록달록한 게 아이들이 좋아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좋아할지는요 후후후후 글쎄요. 자, 이번엔 아반떼 경찰차 프론 역시 1:21 스케일이고요. 자, 이건 약간 옵티머스 프라임 같이 생겼네요. 또봇이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경찰차가 변신합니다. 이번에는 포니 마이스터. 자, 포니 마이스터는 옛날 그 뭐라고 했다 포니 엑셀 그죠? 리틀 포니 옛날에 70년대 그때 최초로 해외에 수출했던 현대자동차의 그 포니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났었죠. 현재도 이거를 끌고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아주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장인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포니의 그 디자인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렇게 마이스터라는 로봇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팽토킹이 있었네. 팽토킹 헬로 카봇 팽토킹. 자, 팽토킹 보니까요. 자, 팽토킹은 옛날에 기즈모 그레임들이 나오는 기즈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미국에서 눈 깜빡거리면서 하는 그 로봇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팽토킹. 자, 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따라하는 재주가 맞는 팽토킹하고 헬로 카봇 팽토킹이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건 다른 거네요. 스타렉스 댄디 구급차. 이거는 댄디는 댄디인데 구급차입니다. 자, 구급차 댄디. 자, 빨간색과 노란색, 흰색이 어울려져 있는데요. 선글라스 낀 듯한 얼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구급차로 변신한 데인데 스타렉스로 기반이 된 기부차네요. 자, 라이트와 사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 괜찮겠는데요. 이번에는 벨로스터 스카이. 자, 벨로스터인데 스카이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이름이 스카이고 벨로스터라는 그 문짝이 세 개인 자동차입니다. 자, 벨로스터를 기반으로 만든 스카이라는 로봇입니다. 역시 1:20 스케일.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짜잔. 드디어 나왔습니다. 마이티 가드. 무려 4대 합체. 자, 헬리콥터, 헬프하고, 파이어, 커맨드, 카, 레디하고, 큐어, 구급차하고, 가드, 소방차가 4대가 합체해서 하나의 거대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레스큐 카봇이라 써있는데요. 11가지 사운드가 들어온다고 써있네요. 좀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알아보게. 변신한 모습이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그 가드 다이버가 생각나는 얼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봤던 거는 넘어가고요. 아띠. 아띠하니까 그 카페 아띠제가 생각나는데요. 아띠는 자, 소나타를 기반으로 했네요. 1:21 스케일이고, 자, 얼굴이 약간 썬더바람처럼 생겼습니다. 아띠 이렇게 변신하는 로봇입니다. 택시네요, 택시. 주황색 소나타 택시. 자, 이번에는 에이스 불빛과 함께 두 가지 사운드 좀 누를 수 있게 해주세요. 썬더공. 여기 있는 얼굴을 보십시오. 소방관처럼 생겼어요. 빨간색입니다. 아, 레스큐. 아, 어떤지 119구나. 소방관처럼 생긴 에이스 레스큐입니다. 참 종류가 많아요. 스카이. 봤던 건 넘어가고요. 루크도 아까 봤었고, 혼도 봤었고, 또 있네요. 루크 폰 말고도 이번에는 짠. 본. 자, 본은요, 제네시스 쿠페네요. 제네시스라고 헬로 선호 그 현대 자동차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든다고 만든 제네시스인데요. 그 제네시스의 스포츠카 버전이 바로 제네시스 쿠페입니다. 제네시스 쿠페를 1:22 스케일로 만들었네요. 아마 로봇 기준으로 해서 로봇 크기를 맞췄나 봐요. 자, 얼굴이 아주 약간 악당처럼 생긴 제네시스 쿠페가 되겠습니다. 본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는 경찰차 봤고, 댄디도 봤고, 이번에는 켄터킹도 봤고, 또 뭐가 있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로드 세이버. 대중교통의 승리. 대중교통의 힘. 버스와 택시와 택시의 3대 합체. 자, 세대의 버스와 소나타 택시와 마이스터 택시가 포니 마이스터 택시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로드세이버로 변신합니다. 자, 이 로드세이버 얼굴을 보니까 약간 중국 로봇처럼 생겼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뭐 제가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냥 중국 로봇처럼 생겼어요. 자, 위에 보니까요. 이렇게 자, 변신 합체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있네요. 그리고 산타페 에이스. 자, 이거 아마 맨 처음에 나왔던 시리즈 같은데요. 산타페 에이스는 산타페라는 SUV 차량이 있죠. 잘 나가는 차량인데요. 그 산타페를 기반으로 해서 1:22 스케일로 만들었습니다. 저 얼굴이 약간 뭐랄까요, 악당같이 생겼는데요. 처음에 카봇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봇을 다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